옛날에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주식으로 이런 걸 도토리 주워다가 이제 한 끈씩 떼왔어요. 그래서 나는 이걸 왜 먹을까 도대체. 근데 지금은 이제 가끔 많이 안 주워요. 다람쥐도 먹고 토끼도 먹고 그래야 될거 아니야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금 한 오콤 주워서 써서 그냥 또 이렇게 맛있잖아요, 먹어요. 또. 여기서 이제 소금을 조금 넣어주고요. 기름을 또 조금 보들보들하면서 반질반질하면서. 예, 40년 주부 내공으로 눌러붙지 않게 또 들기름에 고소함까지 더해서 알맞게 잘 쏘아낸 도토리묵. 가을 산행에 한 움큼씩 모아뒀던 도토리가 이제 뭐제 맛을 낼 차례입니다. 이거는 우리 둘이 앉아서 누룽지. 와, 진짜 맛있다. 맛있어, 맛있어. 굳을 때까지 이제 좀 기다려 봐요. 금방 굳겠는데요, 뭐. 아이고, 우리 똑똑이 졸리는구나. 바쁠 것 하나 없는 작가의 심이 찾아왔는데, 아, 귀여워. 구름 따라 흐르는 산중의 그 여유를 즐기고 나면 또 이렇게 맛있는 무기 준비가 됩니다. 와, 잘 됐다. 하고. 엄청 잘 됐네. 잘 됐죠? 묵밥을 해서. 오, 묵밥. 네, 승윤 아, 그래서 육수 된 거구나. 구루, 구루. 그래서 승윤 씨랑 이렇게 먹어보려고. 승윤 씨 이거 봐. 승윤 씨도 한번 해봐. 야. 그럼 이제 물에다 톡 담궈놔요. 아, 진짜 순도 100% 묵이라 그런지 더 탱글탱글한 것 같은데요. 자, 이제 이 도토리 묵에 진하게 우려낸 뜨끈한 육수까지 부으면은 산이 맛보여주는 겨울철 별미가 딱 되는 거죠. 김치를 살짝 얹고. 아, 맛있겠다. 또 애들 조금 얹고. 어, 맛있겠다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시면 더 맛있어.